친구야, 채집 보려. 엄마, 우와, 거짓말이야. 여자 돼지들이 이제 갇혀서 임신과 출산만 반복하는 거죠. 너무 충격받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약병들, 온갖 종류의 뭐 피부병이야, 그다음에 장치료제, 그다음에 심장 관련한 약. 저는 고기를 먹을 수 없겠구나. 이제 잡식가족의 딜레마 만들게 된 계기는 2010년 말부터 2011년 봄까지 계속됐던 구제역 살처분이었어요. 그때 이제 뭐 소돼지가 350만 마리가 서울 인구의 3분의 1이죠. 그 정도의 소돼지가 거의 산채로 생매장이 되는 어떤 그런 현실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아이를 한창 키우던 이제 아기 엄마였는데, 현실에서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아이에게 고기를 줘도 되나, 돌아서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고기를 굽고 먹고 먹이는 것이 과연 맞는 건가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인식하게 됐던 게, 가만히 있어봐, 내가 돼지를, 살아있는 돼지를 본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전까지 저도 이제 돈가스 되게 좋아했고, 뭐 안주로도 이제 돼지고기 되게 좋아했는데, 막상 내가 살아있는 돼지를 본 적이 없다라는 거를 처음 인식하게 됐어요. 그게 되게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내가 산돼지를 본 적이 없구나. 돼지를 직접 한번 봐야겠다. 사육 현장을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잡식가족의 딜레마 영화에서 보여주는 돼지가 이제 사는 현장은 두 곳이 나오는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돼지들은 대부분 공장식 축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장식 축산의 현장이 나오고, 또 하나는 정말 돼지를 돼지답게 키우는, 정말 돼지가 돼지 자기의 본성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또 농장이 나와요, 영화 속에.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는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고기가 오는 곳이니까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전자만 보여주면 돼지가 실제로 어떤 습성을 가진 동물인지를 보여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제가 본 게 이제 바닥에 너무 엄청나게 많은 약병들, 온갖 종류의 뭐 피부병약, 그다음에 장치료제, 그다음에 심장 관련한 약, 그리고 또 뭐 호르몬제, 이런 정말 많은 약병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돼지를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곳에서 밀집해서 또 키우다 보니까 얘네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들을 일상적으로 투여받았구나, 죽기 전에. 그러다가 이제 전염병이 오면은 면역력이 없으니까, 너무 낮으니까 전염병에 쉽게 걸릴 수밖에 없고, 이 살처분이 반복되는 이 악순환이 바로 이런 곳에서 이제 비롯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물론 이런 얘기 하면은 양도원 하시는 분들이 또, 아니 왜 그 몇 군데 본 걸 가지고 돼지 농장을 다 일반화 시키느냐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말하기는 조심스럽죠. 제가 본 약병들이 모든 농장에서도 다 그렇다라고 일반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약병들을 봤던 건 사실이고요. 두 번째 충격은 악취였어요. 엄청난 악취. 일단 문을 열고서 상상하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악취가 있었는데, 그거는 얘네가 돼지가 더러운 동물이어서가 아니고요. 돼지는 실제로 이제 보니까, 작은 농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깔끔한 동물이더라고요. 자기가 자는 곳엔 절대로 배설을 하지 않고 완벽하게 분리해서 살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동물인데, 좁은 곳에 밀집해서 키우다 보니까 그런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암모니아 가스로 가득 찬 곳에서 얘네들이 건강할 수가 없겠죠, 또. 하여튼 그 악취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엄마 돼지들, 여자 돼지들 그 가둬놓는 감금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톨이라고 하는데, 그 자기 몸에 딱 맞는 폭 60cm, 길이는 한 2m, 그러니까 돼지 한 마리가 들어가면 이제 딱 맞는 그런 감금틀에서 여자 돼지들이 이제 갇혀서 임신과 출산만 반복하는 거죠. 앉았다 일어났다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바퀴 몸을 돌릴 수도 없는 그런 감금틀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네, 돼지들이 굉장히 감성이 넘치거든요. 감성도 넘치고 모성애가 굉장히 강해요. 이런 현실을 알고는 저는
고기를 먹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2017년도에 우리나라의 핀란드 농업 환경 장관이 오셨거든요. 이제 오셔서 했던 말씀을 이제 기사에서 봤어요. 했는데 핀란드는 1970년대부터 동물복지 축산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대요. 그러고 나서 오히려 동물복지 축산으로 전환을 하니까 이제 전염병 발생률이 AI나 이제 이런 발생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됐고 살처분이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산성이 오히려 높아졌다라고 하는 생산성이라는 거는 농장에서 얘네들이 병에 걸려서 죽는율이 떨어졌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공장 축산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동물에 대한 어떤 뭐 연민에 이런 것도 되게 크지만 그걸 넘어서서 우리에게 온 피해가 너무 막대해요. 뭐냐면은 그 축산 주변에 사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 고기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건 도시인데 축산은 대부분 농촌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이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한국 사람이 많이 먹고 있는 돼지가 1년에 1,500만 마리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돼지가 한 1,500만 마리, 한우가 고기용 소가 한 70, 80만 마리, 그리고 닭이 8억 마리, 달걀 빼고요. 8억 마리.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소비하려다 보니 이게 우리나라 좁은 면적에서 도시 빼고 그러면은 이게 밀집해서 너무나 많은 국토 면적 대비 너무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분뇨로 인한 뭐 주변 주민들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땅이 너무 많이 오염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하루에 쏟아져 나오는 돼지똥이 얼마큼인지 아세요? 제주도에서 하루에 쏟아져 나오는 돼지똥만 2,800톤이에요. 2,800톤인데 하루에. 근데 그거를 바다에다가 버리는 거는 해양 투기는 금지가 됐어요. 예, 축산 분뇨 해양 투기는 2012년도에 국제적으로 금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이 육지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분뇨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거를 뭐 정화를 하고 정수를 한다? 100% 될까요? 그게? 그래서 숨골로 들어가고 있다. 2017년도에 남한에서 나온 돼지똥만 4,800만 톤이 넘거든요. 돼지똥만. 그러면 이제 소똥에다가 닭똥, 사람똥까지 합하면은 이게 분뇨로 하나만 봐도 사실은 이 사육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육류와 건강상의 문제는 이미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 AIRC라고 하는 암에 있어서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그 그룹에서 2015년도에 밝혔는데 붉은 고기는 이군 발암물질이다. 특히나 공장식 축산에서 나온 육류가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이제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라고 하는 이제 번역이 좀 그렇게 됐는데 원래 제목은 New Diet for Americans거든요. 미국인을 위한 새로운 섭식. 그래서 지금은 한국의 그 출판, 그러니까 제목이 바뀌어서 다시 출간이 됐어요. 바뀐 제목은 육식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책인데, 어쨌든 그 존 로빈스의 육식의 불편한 진실 같은 책을 보면, 이 육류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어떤 독성 물질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육식을 조장하죠. 지금도 이미 너무 많이 먹고 있는데, 이를테면은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지금 또 40만 마리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했어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하는 게 뭐냐면 정부든 지자체든 하는 것이 더 많은 육류를 소비해달라. 돼지고기 뭐 지금 돼지 농가 위기에 있으니 국민들 더 많이 고기를 소비해달라라고 촉진 육류 소비 촉진 행사를 열고 이러거든요. 사실 지금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연천에서는 핏물이 강이 돼서 흘렀잖아요. 시뻘건 강이 흘렀어요. 돼지를 죽여서 살처분했는데 이거를 미처 다 묻지도 못하고 쌓아둔 거예요. 몇만 마리를. 그러니까 거기서 핏물이 나와가지고 강으로 흐른 거예요. 시뻘건 강이 돼서 흘렀거든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현실 아닌가요? 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공장식 축산에서 가축을 사육을 하고 그다음 병이 걸리면
살처분을 하고, 그러면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은 트라우마로 자살을 하고, 그 살처분에 투여되는 국가 예산은 어마어마하고, 지난 10년 동안 4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살처분에 쓰였어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 아픈 원인이 국민들이 지금 뭐 심근경색이나 암이나 뇌출혈이나 당뇨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는 원인은 육류 섭취량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굉장히 관련이 높거든요. 우리가 지금 육류 소비량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동물보호 단체에서 얘기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과학자들이 육류 소비를 대폭 감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후위기 때문이거든요. 전 세계 모든 교통수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가 축산에서 나온다라고 이미 2006년도에 UN 보고서에서 밝혀졌거든요. 제가 고기를 먹다가 이제 그 잡식가족의 딜레마 만들면서 축산 현실을 알게 되면서 고기를 이제 안 먹게 됐는데, 일단 건강이 너무 달라졌어요. 아토피를 제가 평생 앓았거든요. 평생 동안 뭐 이렇게 접히는 부분 항상 가려웠고, 그 스테로이드 연고가 없으면은 불안해서 어디를 못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좀 아토피가 상당히 평생 동안 저를 좀 많이 괴롭혔는데, 이 채식과 육류와 유제품 끊고 나서 바로 사라졌어요. 너무 간단하게, 너무 허무했어요. 일단 뭐 부르시니까 가는 거고, 그만큼 관심이 끊이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게 영화 만들고서 벌써 지금 2015년도에 극장에서 개봉을 했거든요. 영화를 4년 4개월에 걸쳐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개봉을 해가지고 한 1, 2년은 보통 상영을 많이 다녀요. 근데 이게 지금 벌써 5년 다 돼가거든요, 개봉한 이후로도. 근데도 오히려 점점 더 관심이 많아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정말 이 육식과 이런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축산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구나 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고, 고기 같이 먹을 거야. 이거 사.